용어정의와 중개대상물이 각각 한 문제씩 시험에 나오는데 공인인계사법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고. 자, 근데 이제 47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부터는 논란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법조문 있는 그대로 기억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 제도가 보면은 47페이지 메뉴에 있는데 한두 문제 출제된다. 안 나올 때도 있고요. 많이 나오면 뭐두 문제, 뭐 극단적으로는 세 문제 나올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거의 한두 문제 출제됩니다. 출제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 거에 비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시험 보러 오면 60점 이상 받으면 합격한다 이런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는 편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거에 비하면. 공인중개사 제도의 특징 이런 거는 뭐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48페이지 보겠습니다. 48페이지. 양가로, 메뉴의 양가로 1번에 시험 시행기관장입니다. 시험 시행기관장은 여기서는 필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많은 데 비해서 시험에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책 보고 그냥 하면 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시험은 원칙 시 도지사가 시행합니다. 아무 말 없이 시 도지사라고 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를 시 도지사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자치법상은 광역자치단체이지만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세종특별자치시는 시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군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에 있으면서 시험을 보면 충청남도 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된다 이 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 명의로 교부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원칙 시험 시행기관은 시도지사입니다. 예외적으로 시험 출제의 균형 유의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출제하거나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예외가 나와 있죠. 다만 장관이 직접 시행하거나 출제하려면 두 번째 줄에 가로 안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줄여서 심의위원회라고 하는데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된다. 미리 동그라미 하세요. 미리. 미리 거쳐야 되는데 시험에 사후에 거치면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미리 거쳐야 됩니다. 미리 거쳐야 된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시험의 위탁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협회도 하나 더 적어 놓으세요.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협회. 근데 지금 현재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에 원서 접수하고 합니다만은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되는 게 아니라 누구 명의로 교부된다? 시 도지사. 이때까지 시험을 31번 시험을 시행했는데 모두 시도지사가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자격증은 모두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되었습니다. 그 원서 접수를 하면 주소를 두 가지를 입력합니다. 주민등록지 주소, 현거주 주소 두 개를 입력해요. 그때 자격증 누구 명의로 나오냐면 주민등록지 주소지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는 곳과 상관없이 주소를 서울특별시로 입력하면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나와요. 우리나라는 서울공화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서울 자격증은 전국 어디에 가든지 다 인정받습니다. 근데 제가 대구에서 대구 자격증 가지고 그 중개사무소를 열어놓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옆에는 서울서 자격증 땄던데 너는 실력도 없나 보네. 대구서 자격증 따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제가 시험 문제는 대구나 서울이나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내가 복덕방 사기치는 거 믿을 줄 아냐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울 자격증 받고 싶으면 지금 현재는 검증을 안 합니다. 주민등록이 실제 서울에 있는지 확인 안 하고요. 그냥 입력을 서울로 입력해놓으면 서울시장 명의로 자격증 교부됩니다. 서울시는 택배로 다 배송해줍니다. 전국 어디든지. 근데 시험 볼 때까지는
서울에 안 옮겨놔도 돼요. 시험 보고 나서 아직 합격, 지금 합격자 발표 안 했잖아요. 10월 17일까지인가 옮기면 된다더라고요. 산업인력공단에 전화해보면 며칠까지 옮긴 거 나와 있어요. 그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미리 확인해보면 되겠죠. 만약에 시험 보고 나서 합격할 것 같으면 받고 싶은 시도로 주소 새로 입력하면 된다고요. 산업인력공단에. 입력만 하면 되지. 그게 행정전산망, 행정안전부 전산망 확인해가지고 실제 주민등록 맞는지 확인 안 한다고 현재는. 물론 이런 것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중개업을 할 건지를 생각해보고 가급적이면 그 시도이사 명의로 돼 있는 게 바람직하겠죠? 아니면 서울권은 전국 어디에 가든지 별로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라도 가서 할 건데 경상도 자격증 이러면 지금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전라도에서도 강의해보고 경상도에서 해봤는데 요즘은 지역감정은 사실 거의 없어요. 정치인들이 부추겨서 그렇고 지역감정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세대 갈등이 더 심해요. 나이에 따라서. 자, 어쨌든 결론은 시험 시행기간은 원칙 시도. 앞으로 공법이든 뭐든 시도이사라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공법 2차 과목에서는 시도이사, 시장, 군수구청장, 장관 이런 말 많이 나와요. 아무 말 없이 시도지사라고 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 다음에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죠. 그걸 합해서 그냥 시도지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시도지사가 원칙적인 시험 시행기관으로 나와 있는데 장관으로 바꿔달라고 건의를 많이 했어요. 의사 같으면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나와요. 의사 자격증이. 그런데 우리는 시도지사 명의로 나오다 보니까 좀 공신력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장관보다는. 원래는 서울시장 되는 게 사실 장관 되는 것보다 더 어렵지만 일반 국민들은 장관이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바꿔달라고 요청은 했는데 저보고 북한에서 탈북했냐, 왜 이렇게 불만이 많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다른 사람은 아무 말도 없는데 너만 불만이 그렇게 많냐 이렇게 하고 안 바꿔주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건의하면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은 어쨌든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예외적으로 장관이 직접 시험을 출제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된다. 미리가 포인트라고 했죠. 사후에 거치는 게 아니라 미리 거쳐야 된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원칙적인 시험 시행기관인데 공기업, 준정부기관이나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현재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응시 자격 제한입니다. 이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 시험 볼 수 있다. 옛날에는 만 20세 이상만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물론 미성년자 나이가 옛날에는 만 20세고 지금은 19세로 바뀌었죠. 미성년자도 시험 볼 수 있고요. 외국인도 시험 볼 수 있고 교도소 복역 중인 자, 파산 선고받은 자, 신용불량자 다 시험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험 못 보는 건 오로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정행위하고 무효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시험 볼 수 없고요. 5년. 그 제가 프린트 지난주에 내드린 거 있죠? 거기에 보면 5년, 3년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프린트 안 가져왔는데 이게 저도 내놓고 안 가져오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받아놓고 안 가져오고 어디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할 텐데 11월, 12월은 다른 과목은 공부하지 말고 민법만 하세요. 민법만 1, 2차 같이 하면. 그 다른 과목은 그냥 바인더 같은 거 이런 거 프린트 보관할 걸 하나 만들어야 돼. 과목별로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전 과목 다 합하든지 계속 자료 주면 나중에 뭐 어디다 뒀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 오늘 내드린 문제 이런 거는 그냥 풀어봤으면 버려도 돼요. 이것까지 하려면 너무 많아. 양이 아마 다 모으면 이게 매일 하루씩 매주마다 이거 내드리면 나중에 책 한 권보다 더 두껍다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냥 버려도 되는데 이론 오늘 내드린 거 프린트 비교하는 거 이런 거는 보관하는 게 좋겠죠. 다음에 또 볼 수 있으니까. 물론 1, 2월에 또 내드리고 3, 4월에도 또 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 2월에 오신 분도 있으니까 계속 똑같은 걸 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게 있으면 안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프린트 보관만 잘 해두시라고요. 자, 거기에 프린트에 보면 5년, 3년 다 숫자 정리해놨어요. 지난주 내드린 거 그 두 장 프린트 두 장 내드린 거 있잖아요. 거기에 5년은 5년대로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기 쉽도록 부정행위 5년인데 5년 정리해놨고
3년 다 정리해놨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정리되어 있어요. 3페이지. 4페이지까지 있잖아요. 페이지 수가. 3페이지에 보니까 정리되어 있죠. 숫자 다 있잖아요. 뭐 30일, 1월, 3년, 5년 다 정리해놨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5년, 3년 나왔으니까 그 5년, 3년 찾아가지고 밑줄만 쳐놓으시라고. 벌겋게 형광펜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색칠해 하셔도 돼. 왜냐면 1, 2월에 또 새로 내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프린터. 그럼 지금 두 달 동안 벌겋게 색칠해가지고 다 보시고 또 1월달 새로 받아서 또 하면 돼요. 코팅은 하지 말라고 했죠. 내년에 못 쓰니까. 다 법 바뀌니까. 자, 결론은 지금 동그라미 1번 자격 취소되면 3년, 부정행위 하면 몇 년요? 5년간 시험 못 본다. 무효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시험 볼 수 없다. 우리 운전면허 취소되면 1년, 그 다음에 시험 못 보고요. 운전면허 부정행위 하면 1년간 시험 못 보고, 수능시험도 1년간 못 보는데 우리는 5년간 못 본다. 근데 불합리하다 바꿔달라고 해도 국토부에서는 부정행위에서 적발돼서 자격 정지된 사람이 아직 한 명도 없으니 심려치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명도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의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5년입니다. 부정행위하면 5년.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못 봅니다. 이거 그냥 듣고 가볍게 듣고 잊어먹어야지 이걸 지금 암기한다고 해서 시험 볼 때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숫자는 솔직히 말하면 암기해야 돼. 이게 논리적으로 왜 5년이고 왜 3년이냐 따지면 답이 안 나와요. 수능은 1년인데 너는 이건 왜 5년인지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봐라. 시험에 이유 안 나와요. 그 이유 설명해봐라. 국토부에 저도 이유 알려주십시오 하고 질의를 했더니만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모릅니다.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러더라고요. 국회의원한테 질의하니까 국회의원들 나는 손만 들었지 내가 만든 거는 아니다. 찬성한다고 손만 들었지 원하는 국토부에서 보낸 그대로 그냥 손만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 아무도 그 이유를 안 가르쳐줘. 왜 5년을 정했는지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숫자는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막판 되면. 근데 지금은 암기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 부정행위는 그래 다른 시험과 달리 5년이다. 좀 불합리하다 논리적으로 보면. 근데 그 프린트에 5년 정리해놨지만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인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입니다. 48페이지 맨 밑에 시험 공고는 예정 공고가 매년 2월 28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시험 언제 보는지 예정 공고를 해야 됩니다. 2월 28일까지. 그 다음에 49페이지 동그라미 니은 맨 위에 확정 공고는 세 번째 줄에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90일. 90일 옆에 60일 X라고 해놨죠? 90일입니다. 90일은 공인중개사법에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우리 그 암기 프린터, 암기라는 말은 안 적어놨는데 사실은 나중에 암기해야 되는데 비교,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지난주에 내드린 거에 보면 60일 정리되어 있어요. 3페이지에 보면. 60일. 60일에, 60일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놨는데 90일은 따로 정리 안 했어요. 안 해놨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90일은. 옛날에 60일이었어요. 왜 60일 X 해놨냐면 옛날에 60일에서 90일로 바뀌었어요. 그럼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60일이 좋아요? 90일이 좋아요?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예측된 삶을 살려면 미리 확정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시험은 다 90일 전까지 확정 공고합니다. 60일이 아니라 90일 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0월 달에 시험을 보니까 7월 말 되면 정확한 게 확정 공고가 나옵니다. 저는 시험을 10월 24일 날 본다고 말했는데 인터넷 들어보니까 다른 선생님들은 10월 31일 날 본다고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누가 맞는지는 좀 있으면 예정 공고 나와보면 알겠죠? 이제 예정 공고가 곧, 원래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할 때 이게 시험 날짜 언제인지도 보고해야 돼요. 국토부에서.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다 나와 있어요. 벌써. 올해 안에, 법적으로는 2월 28일까지지만 올해 안에 나올 거예요. 예정 공고가. 근데 뭐 저는 24일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맞는지는 이제 지켜보자고요. 근데 24일로 한다 이거는 법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또 바꿀 수는 있어요. 사실상 그냥 내부적으로 정한 게 매년 10월 넷째 주 토요일 날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해놨어요. 법조문에 있는 건 아니고. 법조문에는 2월 28일까지만 공고하면 돼. 예정 공고는. 그래서 혹시 제가 24일 틀리더라도 너무 원망을 하지 마세요. 그게 31일 일주일 틀린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조금 불안해요. 다른 선생님들이 다 31일 날 본다고 하니까 제가 약간 불안한데, 그게 뭐 시험에 안 나와요. 그 날짜가 언제 시험 보는지는.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 응시 원서 제출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응시 원서 제출. 예, 시험 보려면 응시 원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응시 수수료 반환입니다. 지금 산업인력공단 1년 그 매출액이 1조가 넘더라고. 1조. 근데 산업인력공단 지금 적자겠어요? 흑자겠어요? 엄청나게 적자더라고요. 지금 직원이 뭐 1,000명이 넘어요. 훨씬 산업인력공단 치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월급 주고 이러니까 190억인가 적자더라고. 작년에 1조 매출액이 1조가 넘는데도 1조 3천억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준정부기관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닙니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반환을 안 해줬어요. 응시수수료 내면 끝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건의를 해가지고 KBS 시민보 기자, 지금은 뉴스타파에 가 있는데 그분하고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거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기획 취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 KBS 있을 때. 그래가지고 지금은 무조건 시험 원서만 내면 저보고 그렇게 인터뷰하라더라고요. 부모님 아파가지고 시험 보러 못 가서 너무 억울한데 응시수수료 못 돌려받아서 억울하다고 이렇게. 이게 인터뷰가 다 연기더라고요. 미리 다 정해놓고 리얼하게 연기를 하라는데 저는 진실해가지고 연기를 잘못해가지고 버벅거리고 거짓말이거든. 실제 시험 못 보러 간 게 아닌데 그걸 진짜 못 보러 간 것처럼 연기를 했는데 안 돼가지고 9시 뉴스에 저는 안 나왔어요. 다른 사람 인터뷰만 나오고 저는 잘려버리더라고요. 자연스럽지가 못하다고 안 내보내주더라고요. 그 인터뷰가 다 사전에 미리 짜고 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시험 보러 안 가면 미리 말하면 돌려줍니다. 일부. 다 돌려주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 박스 안에 49페이지 박스 안에 보시면 전부 다 돌려주는 거는 동그라미 1번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이라는 거는 과, 초과, 오, 잘못해서 초과해서 냈다 이 말이죠. 보통 2만 8천 원 받아요. 1, 2차 같이 보면 2만 8천 원 받는데 모르고 두 번 냈다 그러면 한 번 낸 건 돌려준다 이 말이에요. 과오납한 경우는. 그 다음에 시험 시행기관의 기책 사유로 시험 응시하지 못한 경우 아직 한 번도 없었어요. 뭐 지진이 나가지고 시험 못 봤다 그럼 돌려줘야 돼.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럼 지진 나가지고 학교 건물이 다 무너졌다 학교에서 시험 보는데 그런 일 없었습니다. 아직 한 번도. 3번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원서 접수를 8월 달에 열흘간 원서 접수합니다. 첫날 접수했다가 마지막 날 취소하면 뭐 가령 8월 1일 날, 이게 8월 1일은 아닌데 그냥 편의상 내가 제가 날짜를 정한 거예요.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접수하는데 첫날 접수했다가 마지막 날 취소하면 다 돌려줘요. 근데 이제 8월 11일부터는 다 안 돌려줘요. 원서 접수 기간 끝나고 나면 60%만 돌려줍니다. 끝나고 나면 그 100분의 60이라고 되어 있는 게 60%죠. 100분의 60이나 60%나 똑같습니다.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숫자 7일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프린트 두 장 내드린 게 7은 7대로 다 정리가 돼 있다고 3페이지에 보면 7일 숫자 7을 다 정리해놨습니다. 7일 이내에 취소하면 60% 돌려준다. 그 다음 박스에 보니까 100분 50입니다.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50% 돌려줍니다. 우리 책에 중요한 거는 글씨체를 고대체로 진하게 해놨잖아요. 10일 전까지 그 숫자 10일은 우리 프린터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3페이지에 10일, 7일 다 제가 정리해놨죠. 그 찾아가지고 밑줄을 좀 쳐놓으세요. 찾아서 몇 번에 있어요. 7일이 35번인가요? 제가 프린터를 안 가져와가지고 30 몇 번이 있냐고요. 39번. 7일 39번 찾아서 밑줄 치놓으세요. 벌겋게 밑줄 좀 치나요. 그 프린트 또 1월달에 또 새로 내드린다고. 암기는 안 돼요. 그냥 그럼 다음에 또 보면 이건 밑줄을 누가 치놨지 내 프린트에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 계속 고통받아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게 계속 반복성, 역사성, 우리가 말하는 언어 이것도 다 암기하는 거잖아요. 논리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언어를 배우는 것도. 그 외국말 배우는 거하고 똑같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외국말 전혀 못해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말문이 뒤죠? 지금 슛, 요즘 뭐에 그 어린 애들 나오는 프로 있던데, KBS ETV에 그 아빠는 뭔가, 그 애들 데리고 나와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독일의 그 누구지, 이름, 근우인가? 그, 예, 축구선수 박주호인가? 그 아들. 말 하나도 못해요, 지금. 그 뭐, 옹알이만 하고, 뭐, 독일말 했다가 한국말 했다. 그 말 못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좀 있으면 말문이 돼가지고 말 다 하겠죠. 여자애들이 말이 빠르더라고. 그 누나는 말 잘하는데 남자는 좀 느려요, 말하는 게. 그 말 배우는 거하고 똑같다고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게 지금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다가 시험 보는 날 가슴 벅찬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고통받다가 중간에 그 고통을 즐겨야 돼요. 그래서 그 나올 때마다 숫자 제가 프린트 두 장 그것만 다 기억하면 80점 받는다고요. 두 장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한 번호에 한 10개씩 적혀있으면 한 500개 정도 돼. 왜냐면 500개는 기억을 해야 돼. 왜냐면 우리 시험 지문이 200개 나오거든요. 오지 선다잉이니까. 예, 그래서 10일, 7일 이런 게 2차 과목에서는 이런 숫자들 기본적으로 다 기억해야 돼요. 숫자는 솔직히 말하면 암기해야 된다. 이게 논리적으로 왜 6일도 아니고 8일도 아니고 7일이냐 이렇게 이유를 설명해봐라 하면 설명 못해요. 근데 홀수를 좋아하는지 이렇게 짝수 8일, 6일, 4일 이런 건 잘 없더라고요. 거의. 물론 4일 공법에는 있어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4일이에요. 4일. 농업경영계에서 제출하는 경우는 2일이에요. 2일, 4일 이런 건 잘 없거든요. 사실은 짝수는. 또 10일은 짝수가 있어요. 10일은. 10일, 15일, 20일, 30일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60일 이런 건 짝수라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 논리적으로는 그래서 왜 숫자가 이 숫자가 나오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 시험 양가로 4번 시험 실시입니다.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합니다. 매년 1회 이상. 제가 이것도 제가 건의했는데 옛날에는 이상이란 말 없었고요. 그냥 매년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15회 추가 시험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제가 매년 시행한다 했는데 왜 매년 두 번 본다는 말이 어딨냐 이렇게 제가 따졌어요. 그 매년 시행한다고 돼 있으니까 매년 두 번을 보든 세 번을 보든 네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제 저같이 따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상이라는 말을 넣었다고요. 그 1년에 두 번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 15회 추가 시험 봤어요. 어렵게 나와가지고. 그런 걸 이제 만약에 어렵게 나오는 걸 대비해서 이제 혹시나 어렵게 나와가지고 만약에 합격자가 한 명도 안 나오면 다시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 근데 15회 추가 시험, 15회 추가 시험도 물론 같은 해에 본 건 아니에요. 그 다음 해에 봤어요. 그 다음 해에. 6개월 있다 봤어요. 왜냐면 공부할 시간이 또 좀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이제 시험을, 결론은, 이론적으로는 시험을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에 한 번도 안 볼 수도 있다.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게 원칙이다. 동그라미 2번, 예외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책심의원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됩니다. 이것도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의결은 다 미리 거쳐야 됩니다. 사후 의결이 아니고요. 미리 의결을 거쳐서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시험을 10년에 한 번 볼 수도 있고 1년에 10번 볼 수도 있다. 다만 내부적 방침은 해마다 한 번씩 봅니다만 왜 법을 이렇게 만들어놨겠어요? 법은 책임, 법이라는 게 이게 원래대로 하면 법의 뜻은 법은 삼수자, 물수자, 갈끝자, 물 흘러가듯이 순리대로 하는 게 법인데 나쁘게 보면 법은 통치 이데올로기입니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국가가 책임 안 지도록 다 법을 만들어서 국가 지자체는 자기들은 책임 안 지겠다는 이야기예요. 열 번 볼 수도 있고 한 번도 안 볼 수도 있다. 뭐 수단 같은 것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안 해놓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돈 없으면 안 줄 수도 있다. 책임은 안 질 것도록 다 만들어놨어요. 법을. 국민들은 다 책임지고 하라고 해놓고는 자기들은 국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지 하야 한다 없어요. 국가가 뭐 하야 한다 이런 건 거의 안 만들어놨어요. 책임 안 지려고. 자, 그 다음에 49페이지 맨 밑에 시험 과목은 시험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1차 2차 맨날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시험 과목인데 이거는 뭐 민법, 상법, 다음 중 시험 과목 아닌 것 이렇게 내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넘어갑니다. 49페이지 맨 밑에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50페이지 양가로 6번 문제 출제 유형입니다.
1차는 객관식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습니다. 근데 2차 시험은 그 동그라미 이번에 보니까 논문형을 원칙으로 합니다. 논문형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은 하되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2차 시험도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원래는 1, 2차가 구분되어 있는 시험은 다 2차는 주관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수험생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응시자가 많기 때문에 수능이 54만 명 정도 응시를 했어요. 며칠 전에 수능 시험 봤죠?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 33만 명 정도 원서 접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 주관식으로 내가 채점하려면 엄청나게 힘들겠죠.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1차 시험 방법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객관식으로 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31번 시험은 원칙적으로 시험을 실시한 게 아니라 전부 예외적으로 실시했어요. 원칙은 2차는 주관식으로 내야 돼요. 근데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할 때만 객관식으로 낼 수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래서 같은 날 다 봤잖아요. 다른 날 본 게 아니고. 지금 주택관리사 시험 같은 경우는 지금 분리를 해놨어요.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 그러다 보니까 2차 시험은 주관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1, 2차를 같은 날 동시에 볼 때만 2차 시험도 객관식으로 볼 수 있다고요? 그 여러분들이 1, 2차 같은 날 동시에 보는 게 힘들다고 2차 따로 분리하자 하면 2차는 주관식으로 봐야 돼요. 그런 말 절대 건의하지 마세요. 양가로 7번입니다. 시험 시행 방법입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 구분해서 시행한다. 따라서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을 보는 게 원칙이다. 근데 같은 날 동시에 보면 아직 1차 채점도 안 했는데 1차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응시할 수 있는 기회는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시험을 안 보는 어리석은 누를 범하는 수험생들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1차만 접수하는 분들이 10만 명 가까이 돼요.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도 2차 시험을 직접 들어가서 그 몸소 체험하는 게 다음 시험 보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모르는 환경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익숙한데 좀 알고 있는 데서 시험 보는 게 훨씬 더 좋죠.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이걸 한번 체험은 해봐야 돼요. 만약에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물론 학원에 다니는 분은 그런 분 없습니다. 1차만 응시하는 분. 이제 인터넷만 하신 분들은 그게 처음에는 수업을 잘 듣다가도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의지가 약해서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사람인 이상 인지상정이죠. 그게 여러분들 억지로 나와 있으면 3시간은 공부하는 거예요 하루에. 그렇지만 인터넷으로 하는 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의지가 보통 사람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 인터넷으로 듣고 있다 보면 자고 일어나 보면 다 끝나고 없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게 누구나 다 그렇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하는 분들은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어느 날 이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2차 안 보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설령 2차 공부 안 했어도 꼭 응시나 한번 해보시라고요. 따라서 2차 시험 1차 불합격했는지 합격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2차 시험을 볼 수는 있다. 같은 날 동시에 볼 경우에는 그 대신에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은 무효로 합니다. 아직 채점 안 한 상태에서 봤지만. 자, 그러면 1차는 불합격하고 2차는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2차 채점해야 안 해요? 1차는 불합격, 2차는 합격. 점수가 이러면 2차를 채점하겠냐고 안 하겠냐고 합니다. 컴퓨터가 다 기계가 채점은 해요. 채점은 하지만 효력은 없습니다. 소용이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민법이 어렵게 나올 차례입니다. 학개론이 쉽고 민법 위주로 하시라고. 민법이 모든 공부 분량의 절반이 된다고 했어요. 앞으로 6개월 동안 민법만 해야 돼. 민법만. 6개월 후부터 공부해도 다른 과목보다 다른 과목이 점수도 더 잘 나와요. 공인중개사법 이거는 수업만 들으면 나중에 민법보다 점수도 잘 나온다고요. 예습 복습 안 해도. 그러니까 이거 공인중개사법 예습 복습 안 해도 됩니다. 민법만 하시라고. 6개월 동안 민법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민법 용어 자체가 다른 법은 전부 다 개정을 계속했기 때문에 한글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민법은 한글이 아니라 1958년도 일본식 한자예요. 1958년도 제정돼가지고 1960년도부터 시행했는데 민법이 한 번도 개정 안 됐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는. 나머지 가족법이나 친족상속법, 미성년자 나이 개정됐습니다.
하나도 개정 안 되는데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딱 하나 개정된 게 있기는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게 뭐냐면 임대차 기간 최장기 존속 기간 옛날에 20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삭제된 것밖에 없어요. 개정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헌법에서 위반된다고 폐지하라고 해서 폐지시킨 것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요. 나머지는 법이 안 바뀌어 놓으니까 전부 다 지금 민법 한글로 바꾸려고 지금 10년 전부터 계속 한글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통정의 표시 이런 말이 있어요. 민법에 통정의 표시 이런 거는 서로 짜고 통정이라는 게 서로 짜거죠. 통정. 통정이라는 게 뭐예요? 통정. 제가 어릴 때 뉴스 보면 통정. 정을 통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 피우는 걸 통정이라고 해서 제가 어릴 때 뉴스에 보면 통정하다가 구속됐다 이런 건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정을 통했다고. 옛날에 바람 피우면 구속이죠. 간통죄. 지금은 구속 안 됩니다. 해도 됩니다. 간통. 형사처벌은 안 받습니다. 형사처벌은 안 받지만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해야 됩니다.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손해배상을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형사처벌은 안 하지만 엄청나게 무겁게 손해배상을 하는데 정신적 손해를 우리나라는 정신적 손해 1,000만 원도 인정한대. 우리나라 역사상 바람피우고 이렇게 해서 이혼해가지고 정신적 손해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김주아 앵커 5,000만 원 받았어요. 그 남자 그는 결혼해놓고도 사기치가지고 지금 결혼 안 하고 총각이라고 해가지고 결혼해가 다른데 애도 있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유명인이기 때문에 김주아 앵커는 사회적으로 유명한 이기 때문에 5,000만 원 받은 사례 딱 하나 있어요. 그 외에는 1,000만 원도 받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두드려 맞고 살아도 1,000만 원도 받기 힘들어요. 위자료. 우리나라는. 그럼 한번 때리면, 한 번은 참을지 몰라도 두 번은 바로 이혼해야 돼. 그, 못 고쳐요. 잘 고쳐. 힘들어요. 한번 인정을 해버리면. 자, 그래서, 채점은 하지만 소용없다. 그러니까 1차가 중요하다고요. 1차 합격하면 그 다음에 그 다음 회의 시험에, 그 다음 회, 그 다음 회, 그 다음 해가 아니고 해, X, 그 다음 회. 여러분들이 31회 1차 합격하면 32회 때는 2차만 보면 되죠. 근데 1차 불합격하고 2차 합격해봐야 소용없어. 또 1, 2차 같이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1차가 중요하다고요. 특히 민법이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보는 31회 때는.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 동안 민법만 계속 하셔야 돼요. 열심히. 예습 복습하고 용어 자체가 무슨 말인지 한국말로 안 돼 있으니까 법률행위 뭐 이런 거 다 강박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현실적으로 사기 강박하는데 안 쓰는 말들 좀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무슨 말인지 말뜻을 이해하고 노력하려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 민법은 그 양가로 8번 말씀드렸고요. 양가로 9번 출제위원입니다. 출제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산업인력공단에 가보면 그 출제위원 인력풀을 모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그 다음에 뭐 연구기관 이런 데 사실상은 조교수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학원에서 강의한 사람은 절대 안 된다. 누가 작년이 올해 저보고 출제위원 들어갔습니까? 하고 인터넷 질문했던데 설령 들어갔더라도 인터넷에 답변 못해요. 그 들어가면 인터넷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사설학원에 강의한 경력 있는 강의하는 사람은 안 된다. 딱 못 박아놨어요. 이해관계 있는 사람 절대 저는 출제위원 못 들어가요. 그냥 대학 교수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동그라미 2번 출제위원 준수사항입니다. 50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출제위원으로 임명 위촉된 자는 시험 시행기관장이 요구하는 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검토 또는 채점상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즉 문제 유출하면 안 되고요. 옛날에 우리 공중교사 시험도 문제 유출했다가 구속됐었습니다. 아마 토지공사에서 한 3년 했었거든요. 토지공사 직원이 유출했던 것 같은데 구속됐었어요. 출제위원 교수가 교수들은 그 휴대폰도 쓸 수가 없고 들어가면 인터넷도 할 수가 없어요. 유출 못해요. 물론 유출하는 교수도 제가 한 명 알고 있기는 해요. 그분은 뭘 출제할 건지 미리 들어가기 전에 미리 주고 간 거예요. 강의하는 학원 강의하는 선생님한테 주고 가가지고 그걸 암기해가지고 그대로 그 가서 출제를 했어요.
종이를 들고 들어가지 못해 책 한 권도 못 가져가요. 지금도 그분 뭐 대학 교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인데 누군지를 말하면 명예훼손입니다. 진실대로 말하면 명예훼손 돼요 안 돼요? 돼요. 공공연하게 적시하면 저는 제 강의 이거는 인터넷으로 여러 사람이 보기 때문에 여러 사람한테 적시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돼요. 그래서 말은 못 하겠어요. 그 유출받은 선생님은 지금 학원 강의에서 강의를 못 하고 있어요. 그 당시는 강의를 못 해도 쪽집게 강사로 유명했다고요. 특강 들을 때만 사람이 막 다 몰려들었다고. 왜 다 그 유출돼가지고 그대로 나오니까. 근데 이제는 유출을 못하니까 학원 강의에서 사라졌습니다. 지금 다 없어졌고 제 경쟁자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 이제는 옛날에는 그렇게 유출을 했는데 지금은 유출 못합니다. 제가 잘 존경하는 교수님들, 제 박사학위 지도 했던 교수님도 해마다 출제인 들어가요. 그 제가 농담하면서 좀 문제 좀 가르쳐주고 가세요 하니까 내가 머리가 나빠서 가르쳐주고 가서 뭘 가르쳐주는지 몰라서 가서 출제 못한다 이렇게 하고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요즘은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동그라미 3번 여비 수당 지급입니다. 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책임은 다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어. 현실적으로 줍니다. 하루에 30만 원 정도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합숙합니다. 그래서 한 4,500만 원 받아 나옵니다. 출제위원은. 출제위원도 있고요. 또 문제 그 난이도 조절하기 위해서 작년에 합격했던 분들 젊은 분들 위주로 30에서 한 50명 들어가서 부산에 있거든요. 이게 산업인력공단 그 출제하는 데가 구포에 있어요. 부산에. 거기에서 이제 작년에 합격했던 분들이 오탈자 다 걸러낸다고요. 잘못된 거 이 신청해가지고 인용되면 수당을 더 줘요. 135만 원 줘요. 일주일 합숙하고 혹시 여러분들한테도 연락이 오면 직업이 없으면 가서 일주일 합숙하고 135만 원 벌어오는 것도 괜찮겠죠. 저는 신청을 했는데 나이 많다고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 모집을 해요. 그 체험단 그 시험 출 그 오탈자 같은 거 이거 확인할 사람들 체험단 모집을 하는데 저도 응모를 했는데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 옛날에는 지역별로 그 나이별로 남자 여자 이런 걸 비례해가지고 이게 뽑았는데 요즘은 젊은 분 위주로 하더라고요. 나이 많은 분들은. 왜 나이 많은 분들은 1년 있다가 오면 뭐 다 잊어먹고 있겠어요. 있겠어요. 지금 하루만 안 봐도 책 안 봐도 다 잊어먹는데 작년에 봤던 사람이 올해 오면 제대로 기억하겠냐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자, 그 다음에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동그라미 니은 아까도 말했지만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이나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이나 몇 년간 자격 박탈된다? 5년.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5년.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이나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이나 모두 5년간 자격 박탈된다. 근데 출제위원은 아직까지 뭐 박탈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부정행위 해가지고. 예, 부정행위 하면 한번 박탈되면 5년 지나도 영원히 위촉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부동산 학개론 이런 거 출제위원장을 들어갔던 초창기 때는 1회부터 8회 때까지는 이창석 교수님, 강남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이창석 교수님, 부동산 학개론 계보에도 나오잖아요. 일본 고베에 대해서 공부했던 이창석 교수님이 1회 때부터 8회 때까지 출제되고 8회 어렵게 출제돼가지고 전부 다 출제위원이 교체돼가지고 8회 때부터 15회 때까지는 안정근 교수, 지금 대구대학교에 있다가 한성대학교에 계셨던 안정근 교수가 출제하다가 또 15회 때 어렵게 출제되면서 또 출제위원이 전면 교체됐어요. 그 이후로 뭐 조주행 교수님이나 지금은 거의 잘 모르는 분들, 그 학개론 계보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저기 모군대 정재호 교수님이나 강원대 장희순 교수님 이런 분들 이 실명을 말해서 명예훼손이 될지 모르겠는데 명예훼손은 아니고 어쨌든 이런 분들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부정행위하면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될 수가 없습니다. 51페이지 합격자 결정입니다. 양가로 1번 합격자 결정은 평균 60점만 받으면 돼요. 절대평가입니다. 단
40점 밑으로 과락 있으면 안 되죠. 40문제인데 한 문제에 2.5점입니다. 15문제 맞추면 과락입니다. 16문제는 맞춰야 40점이죠. 그러면 민법, 내년에 민법 40점, 부동산학개론 80점이면 합격입니다. 합격. 근데 한 과목 100점 나와도 나머지 한 과목이 37.5점이면 불합격이죠. 민법이나 학개론이 37.5점 나와버리면 다른 거 다 100점 먹어도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모든 선생님을 사랑하라고 했죠. 사랑하면 보고 싶고 자꾸 책도 그러는데 미워하면 주는 것 없이 미우면 책도 보기 싫고 사람도 보기 싫어요. 사람 미워하는 것 같이 힘든 게 없어요.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만 사랑하자고요. 영원히 같이 살자 소리는 안 할 테니까. 자, 양가루 2번입니다. 2차 시험도 원칙은 1차 시험은 예외 없이 항상 절대평가입니다. 1차는. 2차는 원칙이 절대평가고요. 예외적으로 상대평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회부터 9회 때까지는 상대평가였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15회 때 어렵게 나와가지고 이런 게 생겼는데요. 지금 뭐 약 2만 명 정도 뽑았으니까 작년에 뽑은 인원만큼 올해는 최소 만 명은 선발한다. 최소 올해는 만 명을 선발한다. 이렇게 하면 60점 이상이 2만 명이 나오면 2만 명 모두 다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최소 만 명 뽑는다고 했는데 60점 이상 2만 명 나왔어요. 2만 명 다 합격이다. 만 명만 합격이다. 다 합격이죠. 최소만 규정하고 있고 최대는 없으니까. 근데 60점 이상이 5천 명밖에 안 나왔다면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5천 명이 더 합격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상대평가든 절대평가든 40점 밑으로 과락이 있으면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최소 선발 인원을 공고해도 최소한 40점은 넘어야 돼요. 40점 넘는 사람 중에서 만 명까지 뽑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이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한 적은 없습니다. 그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한 적은 있습니다. 즉 상대평가한 적은 있다고요. 2회부터 9회까지는. 그 외에 1999년 10회부터 최근 20년간 모두 절대평가였습니다. 지금 주택관리사는 2020년부터 상대평가입니다. 공인중개사도 상대평가 앞으로 언젠가는 할 겁니다. 이것도 당장 내년에 안 됩니다. 제가 국토부의 정책협의회에도 제가 참석을 했는데 학계 대표로 저도 그 사이버대 교수예요. 그래서 학계 대표로 참석했는데 학원 대표가 아니고 거기에 이 협회에서 그 일을 많이 하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협회를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내라고 초대한 거예요. 협회에서는 무조건 자기들 이익만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협회에서는 당연히 상대평가하자고 하겠죠. 그래서 저는 또 상대평가하면 안 된다. 왜? 이게 학원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이게 경제가 돌아가려면 상대평가 해버리면 공부하는 학생들도 줄어들고 학원도 다 망하고 이러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갑자기 바꾸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상대평가. 어차피 지금 뭐 다 절대평가. 이거는 자격증 땄다고 다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절대평가 해야 된다 주장하니까 국토부에서 절충점을 찾아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대평가하도록 노력은 해보겠다. 만약 상대평가를 한다면 유예기간은 최소한 5년 이상 두겠다. 그 연세 드신 분들은 5년 안에 자격증을 따시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 상대평가. 20년 전부터 상대평가 한다는 말 나왔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5년 안에는 안 합니다. 상대평가. 다만 2021년도부터 지금 시험 제도가 바뀐 게 뭐가 있냐면 법에는 없는데 전자기기 휴대폰 이거 소지하고 있으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이게 2021년도부터 적용됩니다. 지금은 휴대폰 가지고 가면 앞으로 제출하라고 해요.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 안 해도 된다고요. 근데 이제 2021년도부터는 휴대폰 제출 안 하고 가지고 있으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고요. 적발되면. 저도 가지고 있다가 진동이 울려가지고 감독관 그 사인하러 왔는데 자꾸 소리가 나더라고요. 민망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는 그거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2021년도부터 여러분들 시험 볼 때까지는 상관없어요.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
합격자 공고 및 자격증 교부 등입니다. 예, 합격자 공고는 시험 시행기관회장이 공고를 합니다. 동그라미 이번에 1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합니다. 1월 이게 키워드죠? 우리 프린터 그 1월이 몇 번에 있어요? 몇 번? 3페이지? 45번? 45번에 보면 1월이 있는데 그게 1월에 몇 번에 있나요? 45번에? 1번에 있어요? 1번? 45번에 1번 찾아가지고 좀 형광펜 같은 걸로 색칠, 형광펜 좀 하나 가져다니세요. 물론 제 말 안 들어도 돼요. 저는 그냥 편의상 말하는 거니까 하기 싫은 사람 안 해도 돼요. 근데 프린트 또 1월달에 새로 내드리니까 그대로 깨끗하게 가지고 있지 말고 좀 색칠은 해놓으라고요.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시험에 2월 이내에 교부해야 된다, X. 30일 이내에 교부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1월하고 30일 그게 그거전 비슷하지만 시험에 나오면 다르다고요. 시험에 나오면 1월은 28일일 수도 있고 29일일 수도 있고 31일일 수도 있죠. 1월 이내에 교부합니다. 시험에 2월 이내에 교부해야 되는데 X로 출제됐다고요. 늦어도 한 달 안에 주라는 이야기고요. 현실적으로는 일주일 안에 다 내줍니다. 공부하고 나면.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한 달 안에만 내주면 된다. 자격증. 1월 키워드 우리 책에 지금 글씨체 진하게 돼 있잖아요. 고딕체로 진하게 돼 있는 거 이거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3번. 자격증 교부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이게 왜 이렇게 이게 생겼냐면은 신설됐어요. 신설. 왜 신설됐냐면은 경기도에서 위조된 자격증, 아버지가 딸 두 명에게 자격증을 처음에 2천만 원 주고 하나 사고요. 둘째 딸은 깎아가지고 900만 원에 하나 샀어요. 두 개 자격증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중개업을 하고 있다가 자격증 위조된 거 그냥 졸업장도 위조해주잖아요. 신분증도 위조해주고. 근데 위조된 자격증으로 중개업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어요. 그럼 자격증 제출하면 등록을 해주거든요. 그럼 위조된 자격증 공무원이 모르고 등록해준 거예요. 그게 나중에 적발됐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못 믿겠다 이 말이에요. 위조된 거. 이제는 자격증 제출 안 합니다. 등록할 때.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니까 제가 등록해보니까 그 다 떠요. 자격증 언제 땄는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등록할 때 자격증 제출 안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돼요. 위조된 자격증 확인하려고 해놓은 겁니다. 양가로 2번 자격증 재교부입니다.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분실, 훼손, 못 쓰게 된 경우에 재교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교부 신청은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교부, 뭐 밑줄 치라고 중요한 거 동그라미 할 필요도 없네. 교부가 동그라미입니다. 교부. 교부한 시도이사에게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제 그 프린터 53번인가? 맨 밑에 보면은 제가 53번 맨 밑에 있나요? 제가 프린트를 안 가져와가지고 거기 보면 자격증 교부, 재교부 전부 다 교부한 시도의사라고 되어 있고 청문, 의견 진술 기회만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라고 되어 있죠. 54번? 54번, 프린트 54번 맨 밑에 나와 있잖아요. 맨 밑에 나와 있는데 그게 다 교부한 시도의사라고 자격증 교부, 재교부, 반납, 자격 취소 전부 다 누가 한다고요? 교부한 시도지사. 다만 청문과 의견진술귀의 맨 밑에 청문과 의견진술귀의 두 개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찾아서 밑줄만 지나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또 다음에 보고 또 다음에 보고 자꾸 보면 이게 왜 내가 밑줄 지났지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지금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도 계속 보다 보면 나중에 시험 볼 때는 가슴 벅찬 희열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페이지, 교과서 52페이지 자격증 등록증 양도 대여 금지입니다. 빌려주면 안 됩니다. 빌려주면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지금 현재 개업공개사가 10만 5천 명 중에서 한 2, 3만 명은 빌려준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려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빌려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아, 이중직업, 다른 거 겸업은 해도 돼요? 안 돼요? 겸업은. 겸업은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이 국토부에 이런 질의를 했어요. 나는 아버지가 자격증 따라고 해서 자격증 땄는데, 아버지한테 맡겨놓고 학교 다니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이중직업은 가지도 된다면서요. 그 중개업 하면서 학교 다니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다만, 중개업소에 직접 계약서, 확인 설명서 작성은 하지 않고 보조원이 아버지한테 시키고 기아가 학교만 다니고 있다면 자격증 등록증 양도 대여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자격도 취소되고 등록도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이 아버지한테도 그럼 빌려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을 때 죽더라도 아버지가 빌려달라면 빌려주라 이렇게 제가 답을 했는데 이론적으로는 안 돼요. 빌려주는 건 안 된다고요. 그 직접 중개사무소에 출근해서 그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사인을 직접 아들이 했다면 상관없겠죠. 그게 애매하다고요. 빌려주는지 안 빌려주는지 그 경계가 애매해요. 자격증 걸어놓고 근데 빌려준 사람들이 적발되면 빌려줬단 말 하겠어 안 하겠어요. 맨날 근무하다가 지금 오늘 바빠서 사장님 출근 안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빌려준 사람한테 전화해가 지금 단속 나왔다 빨리 오늘만 좀 나와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엄격하게 단속하려고 하면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자필 사인을 다 하게 돼 있잖아요. 그 단속하면 그런다고 공무원이 없어 어제 문 닫고 도망가고 어디 갔었는데요 어디 갔었는지 사유서 하나 적어주세요 하고 자필로 적게 만든다고 자필로 적어주세요 해놓고 계약서 확인 설명서 다 보고 왜 글씨체 이거 다른데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 저도 제가 아는 사람 2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파주에 가서 황복 20만원짜리 공무원한테 사주고 나니까 아 손이 아파서 손이 다쳐서 글씨 잘못 적었죠 하고 그냥 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엄격하게 조사하면 그 알 수 있죠. 글씨체가 계속 다르면 빌려줬을 개연성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검찰 수사하면 밝혀낼 수는 있는데 정부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단속 안 해요. 빌려준 거 그냥 내버려 둬요. 빌려준 거 다 알아도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정책이 실패하면 부동산 가격 올라가면 문 닫고 도망가라 이렇게 하고 문을 닫게 만들어요.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빌려주면 안 된다. 빌려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또한 자격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격증 빌려주면 자격 취소해야 되고 등록증 빌려주면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징역 벌금은 둘 다 똑같습니다. 빌려준 사람 누가 무겁게 처벌받겠어요?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징역 벌금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누가 무겁게 처벌받냐고요. 똑같습니다. 청부 살해업자, 살인 우리 배우자 죽여달라고 시키는 사람 돈 받고 죽이는 사람 똑같아요. 형법에서 살인죄나 살인교사죄나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처벌 규정은 똑같습니다. 54페이지까지 다 했습니다. 54페이지까지 했다. 55페이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인데 오늘 프린트 내드렸습니다. 위원회 4개 비교하는 거 내드렸습니다. 지금 이거 다 암기하라는 뜻 아닙니다. 4개 앞으로 총위원회가 5개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위원회가 한 600개 정도 되는데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위원회가 지금 프린트에 4개잖아요. 여기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옆에 보면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안 적은 이유가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따로 안 적어놓은 거예요. 오늘은 맨 왼쪽에 있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이거 하나만 보면 된다고요. 교과서 55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국토부에 동그라미 1번 둘 수 있다가 포인트라고 돼 있죠. 둘 수 있다. 우리 프린트에도 둘 수 있다 돼 있잖아요.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왜 둘 수 있다가 중요하냐면 다른 데는 또 두어야 한다가 있는데 여기는 둘 수 있다니까 중요하다고요. 오늘 내드린 프린트에 보니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다. 공제운영위원회는 둔다. 주택임대차위원회 둔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구조공단 지부에는 둔다. 시도에는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이게 포인트라고요. 정책심의위원회는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예, 심의사항은 우리 프린트에도 다 있습니다. 심의사항은 기억에 보니까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니은 중개부 육성, 디귿 보수 변경, 리을 손해배상에 대한 걸 심의 의결하는데, 다만 이 중에서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는 심의 의결한 경우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동그라미 2번에 글씨체 진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개보수 같은 경우는 시도별로 달라요. 주택의 경우 시도별로. 근데 시험 문제는 시도별로 다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출제하라, 객관식으로 출제하라 했는데 서울시만 주관식으로 내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따라야 된다고 시도의사가 정책심의원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시험 출제에 관한 사항,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은 이 정책심의원에 오늘 프린트 내드렸고요. 양가로 2번 55페이지 필요사항 규정인데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에는 7명 이상 11명 이하입니다. 7명 이상 11명 이하. 숫자 7, 우리 프린트 3페이지에 보면 정리해놓은 데 보면 7 찾아가지고 7명 동그라미 해놓으면 되겠죠? 7명 이상 11명 이내입니다. 다 홀수지요, 홀수. 짝수가 아니고 홀수인 이유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인데 만약 6명이면 6명 다 출석해가지고 3명 찬성, 3명 반대해버리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죠. 그래서 각종 위원회는 홀수가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9명이고 대법원의 대법관도 13명입니다. 물론 14명인데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원 판결에 참여하지 아니하니까 13명입니다. 홀수입니다.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도 홀수이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300명으로서 짝수로서 중대한 흠결이 있죠. 그래서 301명으로라도 늘려야 되는데 국민들이 늘린다고 하면 너 하는 일도 없이 맨날 싸움질만 하면서 월급만 축내고 해서 지금 늘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봐야 돼요. 짝수인 거는 홀수해야 됩니다. 만약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150명 찬성, 150명 반대해버리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홀수라고요. 이게 지금 7명 이상 11명 이하. 동그라미 2번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입니다. 오늘 프린트에 보면 중요한 거 다 적어놨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 그 밑에 위원은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동그라미 4번 우리 교과서 56페이지 위원의 재척, 기피, 회피 등입니다. 재척, 기피, 회피. 이 단어는 형법에도 있으니까 이거는 인터넷에 보면 다 이 단어에 대한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재척사유, 재척사유다 이 말은 뭐냐면 재척,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배제되어야 되는 사유, 빠져야 되는 사유가 재척사유입니다. 재척사유. 이해관계인은 재척사유에 해당됩니다. 심의위원회에 이해관계 있는 자는 재척사유에 해당된다고요. 그래서 56페이지 메뉴에 박스에 있는 게 이게 재척사유에 해당됩니다. 1번에 보니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 어떤 사람이 해당 안건 당사자와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번에 보니까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 어떤 경우, 이 어떤 경우, 옛날에 배우자였는데 지금 배우자이 어떤 경우, 지금은 이혼했다 하더라도 이해관계 있어요 없어요? 이혼했으면 사랑해요 안 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도 못 들어봤어요? 이혼해도 사랑할 수도 있어요. 뭐 빚쟁이한테 시달려가지고 그냥 위장이혼 할 수도 있잖아요. 위장이혼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위장이혼은 법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내심의 여사는 마음속으로는 이혼할 사가 없는데 형식적으로 서류상 이혼했어요. 그 이혼의 효력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혼의 효력은 있습니다. 결혼은 효력이 없어요.
결혼할 의사가 없는데 서류상 혼인신고 돼 있어도 그건 무효입니다. 그 결혼은. 그 이유는 결혼은 그냥 그 시군구에 가서 그냥 혼인신고 해버리면 되지만 이혼은 반드시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판사 앞에서 판사가 이혼을 물어봐요. 두 가지를 꼭 물어봐요. 이혼의사가 있습니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를 누구로 지정할 겁니까? 이걸 반드시 물어봐요. 그 제가 아는 분 그런 게 있었어요. 여자분이 미국에 애 기러기 엄마라거나 기러기 아빠 그 미국에 애 교육시킨다고 캐나다 미국 캐나다 둘 다 있는데 친구가 여자친구가 갔어요. 그 시민권을 취득하면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하고 결혼을 해버리면 시민권자가 되거든요. 그 시민권 취득하기 위해서 위장 결혼하겠다. 너하고는 서류상 이혼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재산은 일단 내가 다 가져갈게.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졸업 다 시키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교육 다 끝났으니까 우리 다시 서류상 결혼하자니까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 신청했어요. 이 남자 지금 이혼했는데 자꾸 지금 접근해가지고 괴롭힌다 해가지고 지금 접근도 못하고 있어요. 재산 다 뺏기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배우자가 이혼하자고 서류상 이혼하자고 하면 일단 재산금 나한테 다 넘겨놓고 하면 해줄게 이렇게 하라고요. 안 그러면 이혼 효력이 있다고요. 제가 아는 분도 남자가 부인한테 내 재산 때문에 지금 재산 빚쟁이한테 쫓기게 생겼다. 일단 서류상 이혼하자 해가지고 반지하에 방 하나 얻어주고 여자한테 자기는 다른 여자하고 결혼해버렸어요. 효력 있어요. 이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혼은 그 재척 사유는 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기피 신청 이거는 뭐냐면 기피 신청은 안건 당사자가 위원을 바꿔달라고 하는 게 기피 신청입니다. 저 사람은 평소 나한테 악감정이 있어서 나한테 불리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바꿔달라고 하는 걸 기피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이런 말 들어봤죠? 저 판사가 나한테 불리하게 판결할 것 같으니까 다른 판사로 바꿔달라. 이게 재판부 기피 신청입니다. 회피는 뭐냐면 만약에 판사가 자기 아들이 피고인으로 왔어요. 자기 아버지가 판사예요. 그러면 재척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 판사 빼야 됩니다. 그 판결 재판 시키면 안 되죠. 빼야 되는데 법원에서 모르고 안 빼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나 아들이 와서 안면 받쳐서 도저히 재판 못하겠다. 도저히 안건 심의 못하겠다. 심의위원회에서 스스로 빠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회피 사유가 되겠습니다. 회피. 그 의미만 좀 기억하시라고요. 재척, 기피, 회피라는 말. 그 밑에 박스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원장의 직무 당연한 거고 이거는 그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이 올해 시험에 출제됐어요. 동그라미 니은 올해 30회 시험에 출제됐어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데 시험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엑소로 출제됐어요. 부위원장 제도가 없습니다. 부위원장이 규정이 없다고요. 그래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56페이지 맨 밑에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재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면 X죠. 자 그러면 7명 이상 11명 이하인데 7명이면 4명 이상 출석 4명이 출석했으면 3명 이상이 찬성이 되겠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재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게 아니고 개의하려면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예, 개인 할 수 있고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예,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57페이지 메뉴의 디귿에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7일 동그라미 하시고 우리 프린터 지난주에 내드린 거 7일 3페이지에 보면 7일 정리되어 있죠.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7일 며칠에 몇 번에 있어요? 이거 몇 번? 39번에 몇 번? 39번에 또 몇 번 있는데요. 39번에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된다는 말. 14번? 39번에 14번? 찾아서 밑줄만 지어놓으시라고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예측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통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7페이지 양가로 3번 준수 의무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예산위에 따라야 된다. 앞에서도 말했죠? 시험만, 이것만 따라야 됩니다. 나머지는 따라야 될 의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60페이지 등록 결격 사유인데 오늘 내드린 프린트 이거 위원회 비교 요거는 좀 어디 같이 다니세요. 요거는 같이 다니면서 다음에 또 공제운영위원회 나오면 또 비교해서 보고 자꾸 비교해서 밑줄만 치시면 돼. 암기는 지금 안 해도 되고요. 오늘 내드린 그 OX 문제는 보고 버려도 돼요. 이거는 여기까지 보관하면 너무 많을 거예요. 양이 자료는 계속 앞으로 내드릴 겁니다. 자, 이때까지 오늘 한 개 시험에 세 문제 나옵니다. 용어정리 한 문제, 중개상물 한 문제, 공인중개사 제도 엄청난 내용이 많았잖아요. 지금 이 많은 내용 중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세 문제 공부했습니다. 우리 40문제 중에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가 이제 진짜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 제도 이거는 내용은 많은 데 비해서 지금 숫자 같은 거 나온다고 7일 뭐 이런 거 5년 이런 거 부정행위하면 5년 자격증 1개월 이내 교부한다 이런 거 숫자 이건 지금 암기해도 소용없고 막판에 시험 보기 전에 암기하면 되고 그 전에 계속 그 제가 프린트 1월은 1월대로 다 정리해놨잖아요. 그거 그냥 밑줄만 치놓고 나중에 시험 볼 때 되면 다 자동적으로 기억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가 사실상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